경우에는 고혈압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맥,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근로자들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검진센터를 방문. 직장인 32명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진단해봤는데요. 그 결과 근로자 32명 중 11명이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엔 50%가 위험군 진단을 받았는데요. 실제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특히 40, 50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과로를 하거나 직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교대 작업, 야간 작업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이렇게 막는다. 부천의 한 사업장, 음악이 울렸다 하면 하던 일 스톱. 몸에 활력소가 된다 그럴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피로 회복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겨울철 얼어붙기 쉬운 몸 근육도 풀어주고요. 2시간에 한 번씩 휴게실에 모여 스트레스도 풀어주는데요. 작업 환경 때문에 혈압 높아질 일은 없겠죠. 세 박사님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시나 싶더니 제작진 아랑곳 않고 역시나 새 연구에 몰두 중이십니다. 이렇게 새를 다시 연구하기까지 2년 넘는 재활 기간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내가 걷기가 좀 불편하지만 언어도 좋아지고 또 내가 글도 쓰고 이 정도 해도 난 만족해. 운전 내가 해, 운전. 의제 새 박사님을 벌떡 일으켜 세운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볼까요? 부부의 식단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것만 먹고 왔어. 나 좋아하는 게 당신 좋아하는 거야, 그치? 섭취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 채소 위주의 저염식 식단으로 소식하기. 옛날과 같이 그렇게 음식 안 먹고 조금 먹고 그다음에 짜고 맵고 하는 거안 먹어요. 대견하죠. 혼자 의욕이 대단하지 뭐. 그냥 하시려고 하는 의욕. 꾸준히 운동하기.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또 하나, 바깥활동 전엔 반드시 몸의 온도를 미리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걸려도 걸리기 전에도 조심하고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규칙 생활하고 그러면 뭐 병이 날 리가 없죠. 윤 박사가 제안하는 뇌심혈관 질환 관리법.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 검진하기 참 쉽죠? 박사님의 건강 관리법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네, 가. 방해됐나요? 오늘은 전뭐잘 시간 됐으니까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니까. 가세요. 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저녁 9시쯤엔 반드시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불청객, 뇌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 꾸준한 검사와 생활 속 예방 습관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 되면 커다란 괴물체가 나타난다는 마을. 분무. 분무요? 예. 간다. 숫자 7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 그래. 아, 지금 이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뭐가 나타났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요? 해질녘 잠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진다는 의문의 괴물체를 나우에서 지금 취재했습니다. 괴물체의 정체를 풀기 위해 달려간 곳은 제철 맞은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금강호 주변. 역시나 소문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만원 세례인데요. 새 보러 왔습니다. 새. 지금 청둥오리가 그 수컷이 녹색을 띠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이뻐요. 괴물체의 단서는 혹시 청둥오리? 그래서 포수까지 등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예요? 아, 망원경입니다. 새가. 아유. 네, 총에 탈을 쓴 망원경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 철새들 한번 제대로 찍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새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했더니, 아, 지금 이거 휴대폰 아닌가요? 네, 휴대폰 맞습니다. 휴대폰입니다.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아답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붙이신 간단하게. 거예요? 네, 본드로 붙여가지고요. 네, 이 새를 찍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할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렇게
네, 스마트폰과 망원경이 만나. 진짜 보이죠? 네. 근데 왜 청둥오리가 괴물